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모데로이드 슈퍼 그랑조트입니다. 자, 이 모데로이드로 한번 이 마동왕 그랑조트 시리즈가 발매를 했었었죠. 자, 일반 그랑조트에 이어서 이 슈퍼 그랑조트까지 이렇게 발매를 해줬는데요. 슈퍼가 붙은 만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와줬다고 합니다. 새삼 궁금한데요.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구성품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렇게 그랑조트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종 손파츠가 총 4쌍, 8개가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법을 쓰기 위한 이런 포징 손파츠라든가 편손파츠 이렇게, 그리고 엘디카이저를 쥘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쥘 수 있는 이런, 네, 이런 파츠까지 다양한 손파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장인 엘디카이저. 엘디카이저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가 원작처럼 이렇게 검심 부분이 이렇게 접혔다가 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네, 내줬습니다. 참고로 안쪽은 이렇게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스티커가 광택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종이 스티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가 다 무광이어가지고, 약간 부품 같은 이런 파츠 분할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스티커 형식으로 내줬습니다. 다만 좀 때가 탈 것 같긴 하네요. 참고로 이쪽은 이렇게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엘디카이저 검신이 나와줬고요. 참고로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이렇게 불에 휩싸인 이펙트 파츠 그리고 에너지 볼트 이펙트 파츠가 두 종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펙트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검신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엘디카이저의 필살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프로포션용 파츠, 이 솔라크라운 장식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같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자, 그럼 바로 슈퍼 그랑조트의 본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페이스 모드입니다. 자, 페이스 모드가 굉장히 유명한 사실 이 그랑조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인데, 자, 정면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네, 완구적인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네, 이게 2022년에 최신형 프로포션으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자, 슈퍼 그랑조트, 우리나라에서는 그랑조라는 이름으로 좀 더 잘 알려진 그런 메카죠. 네. 저도 이 그랑조트보다는 그랑조라는 이름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슈퍼 그랑조트의 모습으로 새롭게 나와줬습니다. 일단 굉장히 미남형이에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좀 위쪽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솔라크라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왕관처럼 들어가 있는데, 일반 그랑조의 여기 솔라크라운이 탁 올려지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직도 그 어렸을 적에 이 그랑조, 이 슈퍼 그랑조트, 네, 슈퍼 그랑조트로의 그 후속기 업그레이드죠. 네, 업그레이드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딱 박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뭔가 진짜 이렇게 제품을 과거에 이제 슈퍼 그랑조가 이제 국내에 방영을 하면서 프라모델 제품이라든가 완구 제품도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2022년에 등장한 이 모데로이드 버전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참고로 이 솔라크라운의 여기 이 부분은 지금 프로포션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은 전부 다, 네, 실입니다. 실, 종이 형식의 실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종이 재질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기도 잘 붙는데, 다만 여기에 좀 뭐 때가 타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싫은 분들은 이 안쪽에다가 도색을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눈, 일단 굉장히 잘생기고 뭔가 위험 넘치는 그런 얼굴인데 이 눈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 분할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 발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있는데, 단순히 뒤쪽으로 이렇게 올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도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잘 안 떨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런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요 스탠드가 이 그랑조의 마법진, 네, 그랑조트의 마법진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반대에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보시면 룸 문자 같은 게 써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원작에서 나왔던 그 달나라, 네, 달나라의 언어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마법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그랑조의 상징과
똑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내줬는데 아유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참 센스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작에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게 제트보드를 쭉 타고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이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은색 실을 덮어준 다음에 클리어 파츠를 붙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영롱합니다. 이 뒤쪽에다가 메탈릭 도색을 해가지고 이제 반사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조립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색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립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도색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도색을 다 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빠지는 재질이라 빼다가 분명히 파손이 일어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확실히 프로포션 파츠까지 써주면서 이 원작에 나온 그 그랑조트의 모습을 잘 재현해 주려고 했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완벽한 형태의 그랑조가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페이스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로봇 모드로 슈퍼 체인지. 자 변신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스탠드는 이렇게 분리해준 상태에서 보시면 뒤쪽 발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경첩이 이렇게 그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 고정 파츠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쭉 당겨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살짝 펼쳐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원작에서처럼 쭉 아래쪽으로 철컹 하면서 펴지는 연출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자 슈퍼 그랑조트의 다리가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상체로 간 다음에 일단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먼저 내려가죠.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철컹 하면서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보시면은 여기 안쪽이 약간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힘을 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입을 가려주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이 팔은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자 여기 가동축이 앞쪽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축관절이 하나 있죠. 이 축관절 기준으로 한번 회전을 시켜 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느 정도 팔이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참고로 보시면은 이 경첩이 뒤쪽으로 한번 이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안쪽에 경첩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들은 다음에 뒤쪽으로 완전히 밀착시켜주면은 뒤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돼요. 네, 이 부분은 좀 선택사항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쪽도 이렇게 돌려서 이쪽 부분까지 관절 파츠를 꺼내주고 이 부분을 축관절로 이렇게 해서 돌려준 다음에 들어 올려주면은 자 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뒤쪽으로 쫙 펼쳐주면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돌려줘서 완전히 접기 전에 이 부분을 프로포션 파츠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변경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일단 먼저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안쪽에 이 파츠는 이런 식으로 요거를 딱히 분리할 필요는 없기도 해요. 사실 프로포션 파츠를 쓴다고 해도 딱히 이상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프로포션 파츠를 안 써서 그냥 원 상태로 놓는 것도 괜찮고 아이고 반대로 됐네요. 네, 자 요거죠 요거 이렇게 이 도색 파츠가 이쪽으로 오도록 네 사실 요 상태에서 그냥 페이스 모드로 놔도 딱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고 이 상태에서 주면 그냥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요런 형태거든요.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좀 커지는 것 때문에 프로포션 파츠를 넣어준 것 같은데 뭐 굳이 프로포션 파츠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신 다음에 완벽하게 뒤쪽으로 밀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네. 밀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날개가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살짝 위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기믹이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당겨서 고정을 네, 시켜주신 다음에 양쪽에 귀와 머리뿔을 생성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앞쪽으로 철컹 하면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대망의 슈퍼 그랑조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거 프로포션 완벽합니다. 일단 자,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 아,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진짜 원작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준 슈퍼 그랑조트입니다. 어우, 진짜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포션 그리고 이 생김새, 이 디테일 진짜 원작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완벽한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한번 그 리뷰를 했었던 창모한제 그랑조트, 이 창모한제 그랑조트도 크기도 크기고 약간 그 프로포션이라든가 전체적인 디테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재해석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불호는 갈리더라도 그것도 멋있었던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아, 일단 이 프로포션 원작 중시의 이 모델로이드, 이 모델로이드만의 장점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막 이게 뭐 어디 추가적인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이 둥글둥글한 그리고 뭔가 되게 마법적으로 생긴 이런 디테일,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 그런 모습, 이 마동왕 그랑조트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무엇보다 색분할이 어마무시한 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일단 상체부터 해가지고 하체까지 쭉 보시면은 스티커 쓰이는 부분이 여기 귀 양쪽에 이렇게 네, 이 귀의 하얀 부분 그리고 안쪽에는 은색 실 요거는 이제 빛나는 용도로 쓴 거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전부 다 그 부분 도색 그리고 부품 분할로 표현을 해줬거든요. 참고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하얀색인데 이 원작 그 일러스트에서도 이 안쪽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날개가 표현되었고 자, 어깨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전부 다 부품 분할을 해줬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도색과 부품 분할 특히나 얼굴이 눈을 보시면은 일단 안쪽도 전부 다 그 도색이거든요. 도색을 해줘서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네, 그리고 팔 부분도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노란색 파츠별로 이런 식으로 부품 분할을 해줬는데 이 모드로이드의 그 조립감 특성상 아무래도 조금 이 반다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뻑뻑하거나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결합하고 나면은 부품 그 해제가 좀 힘들다라는 점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드로이드로 이 정도까지 색분할을 신경 써줬다는 게 새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스커트 부분도 전부 다 부품 분할로 표현을 해줬고요. 참고로 안쪽은 이렇게 네, 이 파츠 넣는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보시면은 정면으로 보이는 접합성이 없습니다. 자, 옆으로 전부 다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정면에서 보는 이 프로포션이라든가 디테일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액션 피규어 같아요. 보시면은 옆쪽도 이렇게 부품 분할, 부품 분할 그리고 발 부분도 이렇게 부품 분할이 돼 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일단 부품 분할에 대해서는 이 모델로이드 그리고 다른 쪽 회사들도 이제 반다이급으로 굉장히 분할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발바닥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랑조트 자체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큰 흥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은 와타루죠. 와타루인데 국내에서 이 한국에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좀 더 흥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도 같이 흥행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네요. 자, 뒤쪽도 이렇게 특히나 이 뒤쪽에 있는 슈퍼그라뉴트의 이 날개, 이 날개가 꼭 망토처럼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 참고로 손은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되었기 때문에 뭐 교체를 할 때는 이렇게 빼면 되는데 사실 교체가 굉장히 빡셉니다. 이게 모델로이드가 이 가뜩이나 부품이 굉장히 빠듯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이 좀 걸려가지고 뺄 때 조금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엘드카이저를 한번 쥐어주도록 하죠.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다음에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품 형태는 많이 봤죠. 그리고 아이고 손에 걸렸네요. 자, 이렇게 꽂아주면은 네, 슈퍼 그랑조트의
메인 무장인 엘디카이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금색은 아니고 이 노란색 부품인데 이 노란색 파츠라서 그런지 다른 쪽하고 좀 더 완구적인 느낌으로서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골드 맥기나 골드 컬러링보다는 이렇게 그냥 대놓고 노란색 파츠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 네. 일단 눈에 확 띄어가지고 참 보기가 좋네요. 네. 이쪽에다가 사실 이 이펙트 파츠를 이렇게 씌워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냥 통째로 교환하는 형태로 나와줘서 이 부분은 뭐 좀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펙트 파츠 얘기와 더불어서 보시면은 요 에너지 볼 요거를 아래로 쭉 내리쪄가지고 이제 LD카이즈를 소환하는 그런 연출이 나오는데 요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손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이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뭐 마법을 쓰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던지듯 약간 그런 형태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원하시는 방향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가동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목은 보시면은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뒤로도 그리고 양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당연히 360도로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자 그리고 팔은 360도로 회전이 되는데 뒤쪽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회전은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일단 요 안쪽하고 여기 이쪽 관절이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 위쪽으로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있어서 이쪽에도 축관절 그리고 여기에도 축관절이 있죠.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뻑뻑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앞쪽으로 빼는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엘디카이저라든가 다른 쪽 포징을 취할 때 이런 식으로 빼서 취할 수 있도록 네 손쉽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이긴 한데 사실 이중관절이지만 변신 기믹 때문에 이중관절로 해준 것 같아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래 이 정도까지 하면은 좀 더 굽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네 그래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굽히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리 일단 상반신은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 허리가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 360도로도 당연히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프론트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커트 형식이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이렇게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뭐 스커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뒤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옆쪽으로는 지금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볼관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릎은 당연히 아까 보셨다시피 이중관절 형태여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발목도 보시면은 옆쪽에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좀 뻑뻑해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여기 축이 뒤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힘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앞 발꿈치는 이렇게 변신 기믹 덕분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뒤쪽 날개 부분도 이렇게 양쪽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덤처럼 이런 식으로 펼쳐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HG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데로이드 슈퍼 그랑조트 리뷰였습니다. 자, 일본 쪽보다는 이 한국 쪽에서 더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정말 크게 인기를 끌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 추억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예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상 조립하고 나니까 퀄리티도 대단해가지고 진짜 예약을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슈퍼 포세이돈, 슈퍼 아쿠아비트죠. 그리고 슈퍼 피닉스, 슈퍼 윈저트죠. 네. 이 다른 마동왕까지 한 번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